신다은, 윤세아 정미와 한솥밥. 네오스 엔터테인먼트의 새둥지. 신다은, 윤세아 정미와 한솥밥. 네오스 엔터테인먼트의 새둥지. SBS 2. 연예인 뉴스 김재흠 선임 기자 배우 신다은이 네오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신다은은 지난 2004년 뮤지컬 루나틱을 시작으로 2007년 MBC 뉴하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최근에는 MBC 아들 녀석들에서 한송이 역을 맡아 서인국과 호흡을 맞췄으며 그간 강훈의 영광, 부자의 탄생, 드라마 스페셜, 빛과 그림자, 심야의 FM 등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연극과 뮤지컬 무대까지 섭렵하며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최근 네오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신다은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배우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생각하는 회사란 걸 느꼈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소속사 네오스 엔터테인먼트도 신다은은 다양한 끼와 톡톡 튀는 매력을 갖고 있어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배우다. 즐기면서 연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영입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다은이 전속 계약을 맺은 네오스 엔터테인먼트에는 MBC 월화 드라마 국어위서에 출연 중인 배우 윤세아와 SBS 주말 드라마 원더풀 마마에 출연 중인 배우 정유미가 소속돼 있다.